5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할게요. 같이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옆에 분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구해왔죠.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다 시리즈는 오늘과 그리고 다음 주에 이틀의 이제 마무리 과정을 거쳐서 끝나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리즈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지난주까지 우리는 팔복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이 팔복을 지나서 이제 이 두 주간은 구체적으로 이 땅에서 어떻게 우리가 천국을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팔복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다가 지친 이들에게 잠깐 멈추어 설 수 있는 그러한 휴게소와 같은 말씀이라고 그렇게 이미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때로 우리의 마음은 가난해질 것이요, 애통하기도 할 것이며 눈물을 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의를 위해 박해를 받기도 할 것이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욕을 듣고 조롱을 당하기도 할 것이에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품으라는 주님의 명령은 언제나 우리의 삶에 거대한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가슴 아픈 이 땅의 신자의 울음소리가 들릴 때쯤 다시금 우리는 팔복의 그 위로가 들리고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죠. 그런 사람에게 행복이 임하리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위로를 받을 것이다. 배부를 것이다. 긍휼의 여김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래, 천국이 너희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나라도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호흡하고 살아가고 인내하는 그 땅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신자의 눈물이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이웃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팔복을 지나 구체적인 천국살이에 대해 배우기 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 이루어지는가를 복습하도록 할 거예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천국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혹은 천국을 예수님을 열심히 믿은 사람들이 죽은 후에 가는 곳으로 생각하는 것에서 출발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죽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여러분들이 호흡하는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실 때 가는 곳이라고 표현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그 천국이 이 땅에 임한다 혹은 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호흡하는 이 땅에서 먼저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다툼과 전쟁을 끝내고 화해와 일치라는 놀라운 일이 이 땅에서 경험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지금까지 우리가 서로에게 주고받았던 상처가 오히려 누군가를 치료하고 치유하는 놀라운 도구가 되는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나라에서는 절망이 희망으로 변합니다. 눈물은 기쁨으로 치환되지요. 드디어 우리의 손에 행복이라는 닿을 수 없는 목표가 드디어 손에 잡힐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에 이러한 구절이 있어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그래요. 천국은 죽어가는 곳이 아니라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는 더욱 진부한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독려하고 계셔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주보에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셔요? 거기다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신자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 혹은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옆에 분을 한번 바라보세요. 누리는 얼굴입니까? 우리에게는 환한 미소가 필요해요. 다시 한번 옆에 분을 보시면서 환하게 한번 웃어보세요. 그래요. 그것이 천국살이 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기억하고 계십니까? 산상수훈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처음 설교하며 저는 아주 중요한 단어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그 단어는 이미와 아직이에요. 그래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있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다가 이제 죽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힘들지만 영적 전쟁을 치르다 보면 신자의 삶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라고 주님은 축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요. 지금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완전히 성취되지 않는 하나님 나라 사이에 있어요. 그 나라는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완벽하게 성취되는 나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언젠가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우리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나라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성취될 나라로서 미래의 신적 통치가 실현된 나라를 의미하죠. 신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미와 아직을 살아가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우리에게 사명이 되고 꿈이 되는 거예요. 이미와 아직이라는 시간 속에서 신자가 살아가는 방법은 영적 전쟁이죠. 영적 전쟁이니 얼마나 힘들어요. 전투를 치르고 사는 인생은 참으로 고단한 인생 아닐까요? 왜냐하면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공중권세 잡은 자의 영향력이 아직도 강대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세상 속에 사는 고단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온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고단함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산상순의 가장 첫 부분에 가장 강력한 고난에 대한 처방전을 내리고 계신다라고 저는 이미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팔복의 말씀은 예방주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전염병이 생기기 전에 미리 예방주사를 맞음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팔복입니다. 이 팔복의 말씀을 산상수훈의 첫 부분에 주님께서 일부러 하신 이유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길이 그리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앞으로 고난의 길을 가게 될 사랑하는 제자들이 이 말씀으로 힘들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길 소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요. 애통하는 일이 생길 때 그들은 다시금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의를 위해 핍박을 받을 때 또한 그들은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그러한 말씀 속에서 용기를 얻게 될 거예요. 그래요.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신 것이죠. 주님의 처방은 바로 팔복이었던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첫 번째 사명을 듣게 됩니다. 주님은 그러한 삶을 빛과 소금으로 비유하셔요. 지구 표면적의 80%는 바다로 덮여 있어요. 그러나 이 물을 모두 모아 지구처럼 둥글게 만들면 지구 크기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바닷물의 특징인 짠맛은 그 바다의 겨우 2%의 염분에 의해서 나타나는 특성인 거예요. 약 2%의 염분 때문에 담수와 해수가 구분되고 98%의 바닷물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빛은 아주 작은 밝기로도 어둠을 밝힐 수가 있죠.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이라 할지라도 손전등 하나만 있으면 무사히 지나갈 수 있어요. 작은 전등이 약 1m 앞을 비추는 정도면 어두운 산길도 무사히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 모니터의 한 30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광원이에요. 아주 작은 빛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처럼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 지금 이 땅에 천만 명에 넘는 한국의 크리스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은 부패하고 이 땅은 병들었으며 이 땅은 오염되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국회의원의 40%가 기독교임에도 불구하고 뇌물지수와 청렴지수는 세계 꼴찌 수준이에요. 불법이 관행처럼 만행합니다. 범죄하는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인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사는 그런 주님의 부탁에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는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한적한 산으로 제자들을 부르셨지만 결코 세상에 대한 소망과 기대와 꿈을 잃지 않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큰 꿈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고대 세계에서 소금은 조미료와 방부제로 사용되었죠. 소금은 소금물을 증발시켜 만드는 천일염이라기보다는 대체로 사해 남서부 지역에 있는 소금 늪지에서 채취하게 되었어요.
당시 기술로 바닷가에서 얻어지는 소금은 질이 떨어지기 쉬웠기 때문이죠.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라는 주님의 질문은 이렇게 소금이라 불리우지만 그 역할을 하지 못하는 질 좋지 않는 소금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소금이 질이 떨어지면 방부제로서도 조미료로서도 사용할 수 없는 것이죠. 소금이 음식에 최고의 맛을 내고 또 썩지 않도록 보존하듯이 이 땅의 신자, 특별히 제자라 불리우는 이들은 이 세상 속에 소금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만일 세속으로 우리의 자신을 더럽힌다면 마치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아진 것이라 할 수 있겠죠. 놀랍게도 신자가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아 이 세상에 업신여김을 당하며 버림받을 때 세상 속의 죄악이 득세하게 됨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단순히 신자 개인의 타락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더 큰 죄악으로 이 세상은 빠져들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과정 속에서 확인하게 되죠. 이 유명한 악의 두 도시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정착했던 도시였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르단 골짜기에 있었던 다섯 개의 도시 중 대표적인 도시였습니다. 그게 번성했지만 도덕적인 퇴폐가 극에 달했고 또한 죄악이 관영하며 도저히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곳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타락과 죄악의 관영함은 두 도시의 심판으로 이어졌어요. 이때 이 도시의 멸망을 막고자 뛰어든 한 명의 중보 기도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 심판의 흐름을 바꾸고자 애써 노력하고 있었어. 자, 창세기 18장 23절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어. 그리고 이어 계속해서 줄타기 하듯이 의인에 대한 수를 줄여갑니다. 하나님, 50명이 있으면 이 땅을 멸망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또 줄어들죠. 45명만 있어도 이 땅을 멸망시키지 말아주세요. 또 줄어듭니다. 40명만 있다면, 30명만 있다면, 20명만 있다면, 그리고 마지막 10명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위험한 제안을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에 항거합니다. 그러나 10명에 도달했을 때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서 기도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히브리 문화 가운데 10이라는 숫자는 완전함을 뜻하는 상징적인 숫자예요. 그래서 이 10은 효과적인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숫자로 여겨졌어요. 아브라함이 이 열에서 멈춘 것은 이 숫자가 공동체를 뜻하는 최소한의 숫자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소돔과 고모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았든 상관없이 이 도시들 안에 의인이 10명만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10명을 통하여서 이 땅을 멸망치 않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것은 이 10명의 의인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들 10명이 없다는 것은 이 도시들 전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떠한 이유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알게 되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이유는 소돔과 고모라의 범죄함 때문이 아니었던 거예요. 바로 소금의 역할을 하는 의인 10명이
그곳 소돔과 고모라에 없었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이 소망이 되는 이유, 이 땅에 다시금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의인 10명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땅에 의인 10명을 찾고 계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은 죄악이 관영한 이 시대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부패를 막을 소금을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이 땅의 신자를 통해서 이 땅이 부패하는 것을 막으실 뿐만 아니라 맛을 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살아갈 수 있는 이유와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보시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망가진 곳이 치유함을 얻게 되고 소망이 없던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천국의 맛이죠.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가정이 망가진 이 세상이 점차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꿈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여기에 소망이 있는 것이죠. 세상의 부패와 세상의 죄의 관영함이 우리를 절망케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위에 있는 그 놀라운 신자들, 동료 신자들이 이 땅을 변화시키고 이 땅을 행복하게 하고 이 도시가 바뀌는 놀라운 일의 주인공이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2%의 염분이 그 바다를 짜게 만들듯이 말이에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복음의 영광은 교회가 세상과 절대적으로 다를 때 변함없이 세상의 주의를 끈다는 것이다. 바로 그럴 때에 세상은 교회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비그리스도인들과 구별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 쓸모가 없다. 우리도 짠맛을 잃은 소금처럼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기독교가 이 망가진 세상 가운데 소망이 됩니까? 오히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시대, 사람들의 조롱을 받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이 목사들의 책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소망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예배를 드리고 나아가는 그 발걸음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바꿀 수 있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은 드디어 소망을 보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울음이 사라지고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속한 직장들이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을 꿈꾸게 될 것입니다. 작은 발걸음이지만 이 작은 발걸음을 통하여서 세상이 변화되는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 세상이 변화되는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기를 가지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꿈을 가지십시오. 이러한 놀라운 꿈 가운데 거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주님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금이 사람의 음식을 달라지게 하듯이 빛은 사람들의 환경을 바뀌게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성경은 이 땅이 어둠이고 주님은 빛으로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리스도의 제자들 역시 어두운 세상 속에 빛처럼 빛을 비추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도무지 상상할 수 없거나 생각할 수 없는 이 땅에, 그리고 소망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산 꼭대기에 자리를 잡은 동네를 감출 수 없듯이 작은 빛이라도 세상이 알아보듯이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모습을 세상 속에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빛이라 부르신 주님의 음성에 응답한 이 땅의 신자들이 가야 될 길이죠. 자, 16절이에요. 그럼 빛으로 사는 일은 어떠한 삶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빛이 존재하는 이유는 어둠을 몰아내고 밝히는 것이죠. 사람에게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지 또 어디로 가야 될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16절 말씀은 구체적으로 빛으로 사는 것이 어떠한 삶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요. 그것은 신자들의 착한 행실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은 어렵지만 하나님은 이 땅을 어떻게 통치하시냐면 도덕적으로 통치하셔요. 이런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이들이 보이는 삶의 양태가 바로 착한 행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이 땅을 통치하시고 또 이 땅에 살고 있는 신자는 도덕적인 삶을 통해서 세상에 빛의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태는 마태복음을 통해 믿음과 행실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연결시킨 적이 있어요. 참된 믿음은 착한 행실로 증명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착한 행실은 신자를 통하여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하는 놀라운 방편이 되게 하는 거예요. 왜 이 땅의 기독교가 이리도 세상 가운데 욕을 먹고 있습니까? 왜요? 구체적으로 이 땅에 착한 행실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 오히려 범죄하는 모습, 오히려 사기를 치는 모습, 오히려 죄를 짓는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자신에게만 조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는 일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땅의 정치가들 중에 40%가 기독교인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벌이고 있는 일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얼마나 참혹한 죄악 가운데 있습니까? 이 착한 행실은 믿음의 행실이기도 하지만 사랑의 행실이기도 한 거예요. 행실이라는 말씀 속에는 실제적이고 눈에 보이는 신자의 긍휼의 행위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행실이 없으면 신자가 말로 전하게 되는 복음은 신빙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 기독교가 개독교라 불리우는 이유는 바로 말과 행실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바로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겐 여전히 전도해야 될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가족이란 이름이고 어떤 사람은 자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직장 동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웃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가족이란 이름으로, 형제 자매라는 이름으로, 이웃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은 늘 여러분의 가슴 아픈 기도의 제목이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 것은 이 전도는 결코 말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착한 행실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수고와 애씀, 그 착한 행실을 위한 노력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 아닙니까? 바로 예수님의 착한 행실이 딱딱하게 굳어있는 우리의 마음을 물과 같이 녹였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따라서 신자가 이 세상을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궁극적인 목표에 도달하는 방편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오늘 마태는 빛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 생활에서 믿음만이 중요시 여기다 보니 착한 행실이 무시될 때가 있어요. 의를 위해 공로를 쌓는 것이 마치 믿음에 반한 것으로 가르침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도덕적으로 통치하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신자들이 도덕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힘들지만 여러분들이 걷는 그 길을 통하여서 언젠가 세상이 알게 될 거예요. 마치 등경 위에 있는 등불이 이 세상에 비추어지는 것처럼 말이에요. 때문에 성경은 지속적으로 신자의 삶이 세상 속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거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 땅의 신자는 저와 여러분은 빛과 소금으로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주님은 율법을 이야기하셔요. 자, 주님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한 방편으로 율법을 이야기하십니다. 율법은 구체적인 행동이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착한 행실을 위해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착한 행실이 과연 어떤 삶인지 아는 지혜일 거예요. 자, 17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은혜의 수단으로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이 은혜인 이유는 의무나 행하기 어려운 종교 활동이 아님은 이 율법의 쓰임새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율법은 첫 번째로 죄를 깨닫게 해주는 은혜의 도구입니다. 인간은 원죄로 인하여 죄 가운데 살며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불법인지 알지 못하는 무지함 속에 빠지게 되었어요. 이러한 인간을 위해 하나님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심으로 죄를 알 수 있게 하십니다. 또한 선한 삶이 무엇인지 알게 하셨어요. 문제는 은혜로 주신 이 율법을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유다 땅에 있었던 율법을 가르쳤던 율법학자들과 또한 종교 지도자들이 이 율법을 통하여서 유익을 구하고 사심으로 이 율법을 이용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 율법은 인간의 나약함을 드러내요.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율법을 지킬 수 없음을 알게 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수단이 됩니다. 율법의 모든 조항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있어서 좌절하게 되죠. 좌절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또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좌절하게 돼요. 과연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질문은 더욱더 우리를 좌절하게 됩니다. 이런 좌절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과 뜻을 다, 사람들이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도덕법과 의식법으로서의 율법을 주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역사 내내 이 율법들은 자주 잘못 인용되고 또한 잘못 적용되어서 자신들의 이익을 구축하고 이 땅에서 유익을 얻어내는 수단으로 종교 지도자들이 삼아버렸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은 오늘날에도 반복되고 있어요. 예수님 때에 이르러서 율법은 온전히 사람들을 괴롭히는 괴물같이 되어버립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을 정죄했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규율을 추가시킴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을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립니다. 이러한 일들은 오늘날도 반복된다고요. 목회자들의 입을 통하여서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괴롭게 하는 수단이 되어버리죠. 자, 주님은 율법의 원래 목적을 되돌리고자 하셔요.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서 율법은 재해석되고 재적용되었죠. 율법을 통해 신자는 착한 행실을 알게 됩니다. 드디어 빛의 모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것. 그리고 작지만 그렇게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착한 행실을 드러내므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여러분들이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왜요? 착한 행실이기 때문이에요. 때로 세상이 여러분들을 몰라주고 여러분들을 따돌린다 할지라도 가슴 아파하지 마세요. 왜요? 그 따돌림은, 그 모함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착한 행실로 살려 하다가 당하는 고난이기 때문이에요. 그러한 고난을 우리 주님께서 먼저 당하셨습니다. 그러한 고난을 주님께서 당하심으로 주님은 십자가를 치셨어요. 파블로 카잘스라는 첼로의 성자라고 불리우는 그런 음악가가 있었어요. 그는 10살 때 호세 가르시아의 연주를 들고 본 적도 없는 첼로 소리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 후 그는 평생 첼로와 하나가 되었고 첼로를 진정한 첼로로 만들어버리는 창조자가 되었어요. 위대한 음악가의 반열에 오르게 되죠. 어린 시절 카잘스가 바르셀로나 시립음악학교에 입학하여 호세 가르시아에게 첼로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이때 그는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어린 나이지만 카페 토스트라는 선술집 겸 도박장에서 연주를 해야만 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시간이 지나자 카잘스의 연주는 급기야 선술집, 술을 파는 곳이었고 도박장이었던 그곳을 콘서트장으로 만들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도박을 하고 술을 먹는 것이 아니라 이 음악가의 음악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곳은 콘서트 홀이 되고 나중에는 성스러운 교회당이 되었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과 소금으로 사는 성도는 선술집 같고 도박장 같은 세상을 아름다운 선율이 가득한 콘서트 홀로 바꾸고 거룩한 예배당으로 바꾸어 놓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1908년 대부흥이 이 평양 땅에 일어나게 되었어요.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집회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토하여내어 토설하게 되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전도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돼요. 평양 시내에 있었던 모든 술집이 문을 닫게 되어버린 것이에요. 도박장과 같은 그곳이 철폐당하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주님의 전에 나오게 됩니다. 교회에 나오게 되죠. 그리고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성령님께서 그 도시에 임하시자 그 도시가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먼 지구 어느 곳에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100년 전 이 땅, 평양 땅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리고 공산주의가 그곳에 판을 치게 될 때 그 평양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이 남한 땅으로 내려와요. 그리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긴 이유는 그 평양 땅에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게 되고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다가 핍박당하여서 이 땅에 내려오게 되었을 때 이 땅에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되었을 때 이 땅에서 거룩한 부흥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비록 작고 아직 개척교회이지만 이 빛가람 선한 목자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선은 나약한 후퇴를 뜻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위해 힘들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 아름다운 여정 속에 하나님은 동행의 축복을 주실 거예요. 동행의 행복을 주시는 것이죠. 오늘 하루가 그렇게 우리의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러한 신자의 수고로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이 변화될 거예요. 꿈꾸십시오. 자녀들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꿈꾸십시오. 그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될 거예요. 꿈꾸십시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세상, 그래요, 한숨만 나오죠. 최고 지도자의 부패와 최고 지도자의 그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이 땅에 소망이 없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소망은 권력을 가진 그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힘내십시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 그 길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행복, 팔복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함으로 결단하며 나갈게요. 우리가 제 행복을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주고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다시 한번 고백하게.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자금 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사는 것, 비록 작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사랑하는 성도,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행복입니다. 빛과 소금으로 살기 때문이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살 때 이것이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보여주신 그 삶 가운데 소망을 얻고 행복을 얻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천국이 되는 놀라운 일들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물어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